우리 그 배은성 작가는 이 그림으로 많이 저희들한테 알려졌습니다. 이게 지금 배은성 작가인데요. 배은성 작가는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78년도에 타계를 했습니다.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의 최초의 유학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. 또 그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국내에 귀국을 했었고요. 그런데 또 안타깝게 한국전쟁 때 이 배은성 작가가 월북을 한 걸로 알려졌죠.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잊혀졌었던 이런 작가입니다. 그런데 그 90년대 말에 그 프랑스에 가 있었던 전창곤이라는 분이 이 작가의 그림을 어떤 경매에서 40여 점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. 그래서 이게 지금 200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을 때 그 배은성에 대한 이 책자이죠.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김복기 씨, 그 아트인컬처 대표가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배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의 작품이 가족도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근대 문화재까지 지정이 됐고요. 근데 마침 또 최근에 배은성이를 다시 보다 해가지고 저희 박물관 근처에 있는 웅겔러리하고 본화랑에서 배은성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저희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배은성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희도 다시 리서치를 시작을 했는데요. 저희가 그 배은성하고 관련된 그런 희귀한 이런 또 자료들이 있어서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. 그 사회공론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. 이 사회공론이 1935년도에 창간된 잡지예요. 이제 우연히 저도 이거를 그 코베이 경매에서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요. 그 이후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배은성에 대한 이 어떤 기사와 취재기가 여기 실려져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영인을 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공론에 나온 그 내용을 저희가 영인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하는데요.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해외에 펼치는 문화 조선의 뭐 천재 뭐 해가지고 조선이 낳은 천재의 화가 배은성 씨의 예술에서 그 이니셜로 D라는 기자가 이 기사를 썼습니다. 그래서 지금하고는 편집 책에도 이렇게 읽는 거 순서가 다를 정도로 지금 좀 낯설고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. 그 내용을 쭉 읽어서 내려다 보면 이 당시에 벌써 이 배은성 씨가 유럽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그쪽에서 굉장히 크게 평가가 되고 있다. 이런 것이 이제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다. 지금 백림 스피킬 대학 조교수로 계시는 우리 조선이 나온 천재화가 배은성 씨이다. 이렇게 나오는데요. 여기에 지금 스필길 대학교의 조교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. 이 부분은 여기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이거는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최근에 나와 있는 연보를 제가 다시 보면 이 당시에 베를린 현대 미술학교에 출강을 했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는데 여기 하여튼 잡지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대학교 이름하고 조교수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배운성에 대한 거를 쭉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요. 여기에 보면 또 배운성에 우리가 많이 공개되지 않는 이런 흑백 사진 이런 것도 또 귀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.
여기는 그 배운성이가 그 목판을 하고 있었을 때의 흑백 사진이지나 이런 사진까지가 여기 들어있고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배운성 씨에 대한 특별한 거를 그는 이 초상화보다도 풍경화보다 또 완숙하고 독특한 기법의 소유자였다. 그리고 그게 가장 천재적인 내용이 이 유럽과 아시아의 이런 거를 비교적으로 잘 조화시켰다. 이런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그의 가장 천재적인 점은 서양적인 요소와 아시아적인 요소를 비교적으로 잘 접합시켰다. 이래서 이런 평가를 했었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. 또 이거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 기자가 배운성의 친가를 방문을 해서 기자 이름을 또 여기자라고만 표명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여기자가 그 당시에 도남미로 나옵니다. 도남미 배운성 화백의 친가 방문기라는 이런 일종의 지금 보면 취재 기자죠. 이런 것이 실려져 있는데요. 그 동생이 금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자가 금자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쭉 나오는데 이거는 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또 필요하다면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목판화뿐만 아니라 수채화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색인해서 괄호에서 이 조각이라는 말을 해서 그는 천재적으로 다병만에서 활동을 했다. 한 부분에서만 활동하는 작가가 아니다.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런 잡지에 이렇게 크게 소개됐다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제가 공개를 하는데요. 배운성이 개인전 1948년 12월입니다. 이 전시한 팸플렛이 이렇게 지금 제가 공개를 하는데요. 그 당시 어렵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목록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날짜가 48년 12월 21일부터 27일, 그러니까 48년, 우리 광복되던 해, 그 연말에 열린 거죠. 장소는 미국 문화연구소 화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여기에 보면 어떤 광고가 있는데요. 참 재미있는 광고입니다. 여기에 보면, 그 화구일체 이런 걸 파는 곳인 것 같고요. 동화백화점 2층에 있다. 그래서 이거가 과거에는 3월 백화점이었었다. 그 동화백화점은 나중에 그 신세계 백화점이었었죠. 거기에 전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인사만 하고 그 당시에 출품한 37점에 대한 작품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37점 작품이 전시가 끝난다면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흩어지고 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자료입니다. 또 하나는 그 배우성 씨가 그 한국 전쟁 배우성이 이북으로 월북을 했죠. 근데 그 배우성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. 이게 58년 북한에서 나온 조선미술입니다. 거기에 표지화를 지금 배운성이 판화를 여기에 지금 수록을 해서 배운성에 대한 것이 여기에 또 북한에서 나온 조선미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